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 유도 천일 법문제 186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중불공기도의 신중님들 공양에 초청하는 이유를 밝히는 유치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541페이지 초청하는 신중님들의 대상과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청사와 신중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여서 환영하는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환갑이나 진갑이나 결혼식 등의 무슨 행사에서 몇 석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처럼 공양을 대접하고자 하는 초청의 대상과 숫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청사인데요. 함오임심 보응청 함오임심 보응청 함오임심 보응청 하루침에 귀하오며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수호제주 팔대 금광의지 사방사대보살 예래 화연십대 명황사바계주 대범천왕지거세주 제석천왕 호세 한민사방천왕 일월이공 양대천자 이십제천제대천왕 북도 대성 칠원성군 좌보빌 삼대 육성십팔숙 주천여조 제성 군중학예당처 부처님법 보호하는 팔대금강 운사방을 지켜주는 사대보살 부처진리 화연 하신 십대 명왕 사바세계 주인이신 대범천왕 땅의 세계 주인이신 제석천왕 안락세계 보호하는 시방천왕 일공월공무궁전의 양대천자 삼계구지시 팔천제대천왕 국도 칠성대성현의 일원성군 좌추구 주법비라는 삼태육성 주천 여려이시팔성 제성군중열의 세계도지가람후계 대신 복덕대신 내호조왕요 산신당경하이유연 주제의명조하 부의제명휘 호법선신일체영기등중유원승 삼보려강림도량수차고웅양 후제가라무예대신목독대신해오조왕외호산신경지에 이른 모든 그 감을 나타내신 망조와 이름 모를 호법선신 일체 모든 그와 같은 무리들께 바라오문 삼보님의 원력으로 이도량에 항림하사 저희들의 공양들을 받으소서. 청사는요 초청하는 신중님들의 대상을 밝힌 것인데요. 호법성중인 팔대금강, 또 사방을 관장하는 사대보살, 부처님의 화연이신 십대명왕, 또 사바세계 주인이신 대범천왕,
또 땅의 세계 주인이신 제석천왕, 안락세계 보호하는 시방천왕, 또 일궁월궁 양대천자, 또 욕계세계 무세계 3계 굳이 28천의 제대천왕, 또 칠원성군, 좌보우필 삼태육성, 또 주천요료 28숙 제성군중과 또 아래 세계인 토지가람, 후계 대신, 복덕 대신, 또 내호조왕, 외호산신, 음양주와 이름모를 호법선신, 일체 모든 그와 같은 무리들은 이도량에 강림하사 저희들의 공양을 받으소서 하고 초청을 하였고요. 이제 초청하신 신중님들이 불보살님들과 함께 오시게 되었으니까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을 하고 환영하는 행사인 향화청을 하게 되죠.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다발을 증정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향화청이야, 자, 대불정 순응엄경에 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나그네요. 세계는 곧 여관집이다. 그러므로 한 평생을 사는 것은 곧 하룻밤을 투숙하는 것과 하나니, 그 하룻밤을 어떻게 투숙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편안함을 바란다면요,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협을 하고요. 누구에게 빌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헛된 욕망을 제어를 해서 스스로 올바른 의지와 노력으로 만족되는 삶을 만들어야 할 것이지요.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되는 삶 이루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1001교도 1000번째 18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